바디의 허즈 뽀개기. 자, 이곳은 제가 어딘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비밀 장소 있잖아요. 비밀 장소이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노클 장비를 사러 갔더니 저 사실 소라를 너무 잡고 싶거든요. 어딜 가면 좋을까요? 제가 물어봤죠. 이곳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여기 물질하러 왔는데 소라가 막 이따만 하고 성게가 이따만 하고 그리고 문어도 만나고요. 곰치도 만나고 물고기도 만나고 거기서 대박은 상어까지 제가 만났습니다. 이따만한 상어를 만났는데 친구가 저를 도와주려고 잡길래 제가 오리발로 그냥 뺨을 후려치면서 도망 나왔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다운 호주 앞바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으나 물이 빠졌습니다. 분명히 저기서 물질을 했는데 발목까지 오는 장소에서 제가 물질을 했는데 물이 빠졌어요. 저 깊이 들어가면 상어 만나거든요. 오늘 궁디의 호주 뽀개기, 과연 호주 앞바다에서 상어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뽀개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살아 돌아올 수 있기를. 여기에는 돌멍개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 손을 거의 안 탄 것처럼 이거 멍개거든요. 초장에 그냥 찍어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다는 멍개입니다. 보세요, 돌멍개 천국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딱 떼가지고 가서 먹으면 되는데 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주가 별로 안 당기기 때문에 소라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소라가 어디 갔을까?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제가 집에서 막창 김밥을 싸왔습니다. 어제 막창 먹다가 남아가지고
김밥을 쌌거든요. 물지람이 허기가 져요. 우리 어릴 적 생각해보면 수영장 갔을 때 수영장에서 끓여먹는 컵라면 핫도그 그거 진짜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콜라는 코카콜라. 여러분 역광이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 같은 이렇게 바다가 이어지다 보면 백사장이 나옵니다. 백사장이 나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집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바닷가 쪽 집은 비쌉니다. 한마디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저기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다른 거 안 부럽습니다. 저 집이 제일 부럽습니다. 심심하면 나와서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황홀한 인생입니다. 여기는 분명 발목까지 오는 굉장히 얕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끝나면 바로 푹 꺼집니다. 저 푹 꺼지는 포인트에서 제가 상어를 만났어요. 그래서 안 갑니다. 왜냐면 상어기 때문에 저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관계로 제가 얕은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원래 물때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면 문어하고 곰새우 제가 다 봤거든요. 오늘 물때가 안 맞았어요. 그 기상청에서 날씨가 맑고 파도가 얕다,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파도가 너무 세요.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을 제가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정말 얕은 곳에도 큰 소라와 성게가 많이 있는 정말 보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지 않고, 그러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비치의 앞글자 앞 스페셜. 여러분 호주 살잖아요.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됩니다. 앞 스펠링만 알려드립니다. M!